안녕하세요. 저희는 미국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보였습니다. 저는 성주고요. 네, 저는 네. 네, 승현입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네, 성격 성격 테스트를 하러 왔어요. 네. 과연 저희가 우리 성격은 어떤 사람이고 네. 우리 3명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하러 왔는데요. 네, 한번 참 기대가 되네요. 네, 이모 씨의 성격은요, 일단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굉장히 심한 척을 해요. 척쟁이에요, 척쟁이. 척쟁이죠. 그리고 이제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아, 부끄러운 네. 거예요. 아, 네. 낯가림이 좀 있고요. 부끄러운 시크를 선호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친해진다 싶으면은 정신줄도 안 버려요. 아, 제가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승현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 만날 때 굉장히 잘해요. 처음 만날 때 시간이 지나면 소홀해져. 아, 네. 전 그게 있어요. 그리고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승현아, 너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가 지금 자기 혼자 슬슬 생각하는 그런 아이예요. 침대를 침대를. 근데 저는 사실 공기와 달리 좀 약간 낯가림이 좀 있어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낯가림이 좀 있어요. 잘해요. 뭘? 에? 뭘? 이모 씨가 봤을 때 우리 형성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해봤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나중에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나와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거의 저희 숙제예요. 왜냐면 이걸 보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고 나서 그러면 뭐 연말할 필요 없이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안관종 이렇게 봅니다. 아니야, 남자 여자.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칭찬을 해주려니까 지금 방금. 아, 칭찬하고.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우리 칭찬 안 해주면 핀다. 칭찬해주세요, 우리. 떨리네. 눈이 매번 봐요. 피부가 가면 좋고 멋있네요. 무슨 피부 아니야? 아, 건강해 보인다. 아, 건강해 보인다. 여기서 보인다고. 아, 내 특별해 보여? 어. 아, 그래, 그래. 어. 맞아, 우리 특별해 보인다. 특별해 보인다. 그래서. 관종이라서. 얘는. 하나 보여주세요. 아. 내려. 하나 봐도 안 될까? 아무거나 보여주고. 칭찬해. 그럼 삐질 거예요. 꼭 진짜 잘 쓴다. 어? 네? 꼭. 노래. 아, 꼭 잘 쓴다고. 아, 꼭 잘 맞는다고. 오, 경도였어. 아, 근데 아, 이제 이번 잘 해줄 거야? 어, 이제. 아, 근데 우리 이런 거 싫었어요. 아,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또 잘하고 있고, 이런 잘하고 있고, 이런 쪽에서 등으로 다시 해봐야 돼. 너는 잘못 나왔어, 내가 봤을 때. 네 성격 아니야, 네 성격. 맞지,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심리 테스트 저희 이렇게 잘 마치고요.
그거 뭐 다 나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좋게 좋게 잘 나오고 2호 나오고. 네. 뭐 2호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2호가 우리한테 칭찬. 우리 2호한테 우쭈쭈쭈 해줘야 되고. 칭찬. 이런 거? 뭐 이렇게 한 번씩 데이트 아니면 뭐 친구들 놀 때 와서 이런 것도 경험해보시고 저런 것도 경험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 일단 내 노래를 더 이상 못 듣겠어. 네. 자,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이기였습니다. 자꾸만, 자꾸 상관. 이렇게 해서 안 줘. 저는 몰라 손 넘어지게 나 때문에 힘들어. 왜? 저 이거 소개팅 진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르겠어. 아 이거 이게 제가 요즘에 자주 밀고 있는지 아 다음 시간에 봐요. 쳐다보지 마. 야 끊어.